길 가다가 오리를 발견했어요. 오리알 3개 보이시죠? 엄마가 와서 오리알을 품으려다가 저희가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품지 못하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고요. 며칠 뒤에 가보니 알이 7개가 돼 있었고요. 한참 뒤에 가보니까 알이 하나만 남고 나머지 새끼들은 부화했더라고요. 엄마 등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몸을 부르르 터니까 새끼들이 네 마리가 한꺼번에 나왔어요. 엄마 등에서 여기 네 마리 보이시죠? 그리고 따라가는 건 아빠고요. 아빠는 쉴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들을 먹이고 있었어요. 7마리 아기 중에 네 마리는 부화했고 한 마리는 아직 알이고 두 마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. 엄마는 나머지 알 하나를 품으로 다시 둥지로 돌아왔고요. 아빠는 계속 잠수해서 먹이를 찾아서 새끼들을 계속 먹이는 거예요. 사람이나 동물이나 정말 부모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. 분명 처음에는 네 마리였는데 나중에 세 마리만 보이는 거예요.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마리는 너무 작아서 계속 엄마 등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. 물이 아직 차가워서 그런지 아니면 아기라서 그런지 계속 엄마 등에 올라타려고 애쓰는 거 보이시죠?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아빠가 또 입에 먹이를 물고 새끼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. 지금 먹이를 먹는 새끼 오리가 새끼 중에 제일 큰 오리예요. 역시 잘 먹는 놈이 제일 큰것 같아요. 오리들을 지켜보는 도중에 물 근처에서 죽은 오리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. 아마도 그 새끼 오리인 것 같아요. 정말 신기한 건 주로 새끼들이 엄마만 따라다녔는데 엄마가 사냥을 하기 시작하니까 새끼 오리들이 다 아빠 등에 붙어 있는 거예요. 지금 등에 새끼를 업고 있는 게 아빠예요.